저장 시작이고요. 자, 들어갑니다. 이 게임명은 깜빡이는 불빛에 민감합니까? 예. 자, 원샷입니다. 여보세요? 여잔가? 근데 얘 원샷이 여자야 남자야? 좀 그거 좀 알려줄래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암호를 입력하세요. 아, 몰라요? 뭐라 씹으러 썼노?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초록 불빛이 퍼지고 있다. 중성입니까? 알았습니다. 카펫 밑으로 리모컨이 들어있다. 리모컨을 주었다. 일단 나갑시다. 시든 풀이 딱딱하게 말라있다. 건들 필요는 없어. 변기에 물이 있다. 욕조는 텅 비었다. 나가자. 딱딱구리님, 지지님 어서오세요. 문이 잠겨있어. 암호가 없는데. 자, 이 리모컨으로 뭔가를 하나? 자, 장비는? 장비에 뭐 있나? 없잖아. 없지? 아이템을 활성시키려면 아이템 메뉴에 활성 아이템을 선택해야 된다고? 오케이. 아이템에 리모컨. 이거 리모컨으로 뭐하지? 아, 어? 뭐지? 아이템이 사라졌어. 근데 아이템이 사라지네, 이거 누르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뭐라 씹으로 썼노? 힘의 비밀 니코르의 리모컨을 비춰보았다. 아, 8745. 8745네요. 아, 잠깐만, 잠시만요. 빛을 봐야겠네요. 8은 빨강. 8, 빨. 7초. 4파. 5흰. 5흰. 갑시다. 아, 이건 상관없는 건가? 8, 7. 4, 5, 8, 7, 4, 5. 접근이 허가되었다. 뭐지? 당신은 둘 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구할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 니코도 여기 떠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걸 들어주셔야 제가 가장 기뻐하겠죠.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첫째, 당신의 선택은 영구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대로 아무 때나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영구적인 실패이며 살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하나뿐입니다. 내 아이디 뜨네 이거. 메모 추가됨. 저장을 못하나? 나갈 수 있나 이제? 나갈 수 있네요. TV에서 위험하게 보이는 불씨가 튀어나온다. 저기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나봐요. 난로에 놓인 나무는 지금껏 쓰인 적이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불을 피울 수가 없을까? 응? 뭐지? 벽에 커다란 사각형 나무판이 붙어있다. 아, 붙어있네요. 여기 탈출 맵이었어? 이거 빨리 뭐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왜 이렇게 느려 터졌지? 아니, 느려 터져가지고 고양이 주제. 냉장고에는 술병이 들어있다. 술병을 집어들었다. 예, 술병은 뭐 난로 피울 때 쓰겠죠. 일로 갈 수 있나? 문이 잠겨져 있다. 이거 못하나? 불씨가 튀어나오고요. 나무가 있다고? 뭔 소리야? 나무가 있다니. 잠깐만요.
게임 끝내기. 게임 끝내기는 뭐지? 끝에 다다르기 전에 게임을 끝내면 니코가 죽게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 번뿐. 이거 조합을 어떻게 하지? 조합할 수 없다. 아, 조합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조합이 되는구나. 조합할 수 없다. 조합이 안 된대요. 뭐지? 다시 들어가 볼까요? 뭐가 있나? 뭐 장비에서 아 아이템에서 술병을 들고 다녀 봅시다. 이런 거 불을 피워야 될 것 같은데 불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 여기 쓸만한 게 있네.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뜯어내었다. 김야옹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 여기 나뭇가지를 여기다 넣어야겠죠? 술에 나뭇가지를 했고요. 적신가지를 아 여기다가 여기 불 갖다 대서 불을 붙였죠. 빠르리 옮겨야죠. 횃불을 넣습니다. 됐어요. 아 여기 뭔가 있네요. 무언가가 난로붓을 불을 받아 빛난다. 새로 된 물건이 바닥에 난 틈으로 끼어져 있는 것이 보인다. 지하 열쇠를 얻었다. 네, 지하 열쇠는 여기겠죠? 갑시다. 주둠이어서 와. 아 새로 오신 분들 다 어서오세요. 뭔가 있네요. 바닥에 커다란 전구가 놓여져 있다. 니코는 전구를 주워들기로 했다. 어? 뭐지? 오, 뭐지? 커다란 전구가 있네요. 전구를 이제 어디다 써야 되나? 게임이 되게 심오하네. 여기로 갈 수 있나? 이거를 여기다 끼나? 아, 여기다 끼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노란색 곰. 전구를 들어야 되나보네. 예, 전구를 예, 전구 껴졌네요. 열렸습니다. 응? 어? 여기 어디지? 처음 보는 데야. 일로 가볼까요? 뭐지? 집 밖이야? 여기 뭔가 있나? 장화가 놓여져 있다. 니코는 장화를 주워들었다. 장화 신는 고양이 혹시? 아 이거 신으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대요. 와우 빠르다. 엄청 빠른데? 뭐지? 뭔가 있네요. 아무것도 아닌가? 장화 신는 고양인데 이거 완전히? 여기 뭔가 있네요. 엇! 그 전구 드디어 왔군. 저기요? 우리 세계에 온 걸 환영하오. 어린 것이여. 그대의 존재에 경배하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길을 잃어서요. 아 그렇지. 설명해 줄이다. 일단 여기서 어떻게 왔는지 물어도 되는가? 저도 잘 모르는데. 알겠다. 역시 예언대로로군. 그대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오던 구원자요. 그대 우리 세계의 영원한 어둠으로부터 구해준 이가 될 것이란.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게나. 세계에 대해. 이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우리 세계가 본 뒤부터 이렇게 어둡지는 않았네. 별로 공허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기다려주지도 않았네. 하물며 구원자에게도 예의는 아니었지. 이 세계는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오. 지금 그대가 있는 곳이 이 세계를 겉부는 청무지일세. 예전에는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전구탑에 우리 태양이 들어있었다네. 안쪽에는 들어가면 다른 지역이 다다르게 될 것이오. 여기 있는 관리사무소에서는 암호 지도가 남아있을 텐데. 전구에 대해서. 이 전구는 뭔가요? 그대 손에 들린 건 우리가 새 태양이라네. 여러 해전 저 전구탑 꽃대
껍데기에 놓여진 전구는 땅 위에 그 생명력을 발산했다네. 그러던 중 어느 날 빛이 사라졌다네. 이 세계는 지상엔 빛을 담아두는 발광체가 풍부하지. 그게 우리에게 빛을 제공했지만 그 힘은 유한하다네. 마지막 빛을 사그라지는 날에 이 세계는 죽게 되지. 컴퓨터에 대해 제가 전에 말했던 집에서 YHJ585588588라는 사람에게 뭔가 말하는 듯한 컴퓨터를 봤습니다. 아, 우리의 신이시지. 그분을 접해본 적이 있나? 내가 신이 됐네. 예? YHJ585588 우리 신의 전해드린 이름이라네. 그 이름의 기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만 태양으로 조달자로서 그대에겐 그분을 접할 능력이 있다네. 이 얼마나 부러운 능력인가.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게. 그럼 저기요, YHJ585588님, 이게 당신의 이름인가요? 그래. 우와, 정말로 목소리가 들렸어. 대단해. 언제나 그분은 인도를 구하게. 그대는 그대가 깨달은 이상의 특혜를 받은 걸세. 집으로 가는 방법? 무례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또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오게 된 건지도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대의 임무는 우리 세계를 구하는 것이요. 그 이상으로 도움을 구하지는 않는 것이네. 집으로 가고 싶다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데. 어쩌라는 거지 이제? 패스. 이제 궁금한 게 없나? 예. 문을 비겠네. 네. 샹. 이제 어떡하지? 뭐지? 간단한 청소 전용 레시피. 참고, 손보호대를 착용할 것. 아로비스 가스 유화제. 밀폐된 용기에 마구 흔든다. 그렇군요. 뭐지 이건? 병 안에 작은 새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그렇대요. 로봇이 있나 보네. 로봇. 이것도 뭐지? 지도야?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거 뭔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빈병에다가 넣어볼까? 안 되네. 여기도 뭐 딱히 물고기가 굉장히 많네요. 배터리 같아 보여요. 하지만 가져가기에는 너무 무거운걸요? 혁신 배터리. 뭐라고 했지? 속도와 충전하면 외부 전력이 필요합니다. 외부 전력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벌써 세 번째임. 대간대는 별 상관없이 몰라도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은 원함. 이대로는 참을 수 없음. 제발 그 여자한테 좀 서둘러 로봇을 고치라고 해달라고 해. 그렇군요. 학교에서 어떻게 숲을 갖추는 물기가 우주 끝까지 닿지는 배운 걸로 기억해. 물론 지금도 청무지라고 하지. 그치만 아직도 궁금한 게 저 별벽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 저 아래에는 미답의 세계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도 별로다. 뭐가 있네요? 이쪽으로 못 갈까나? 여기. 드라이버? 이 상자 안에 쓸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비틀어서 열만한 거. 드라이버. 아니 잠깐만. 전구 말고. 아씨. 드라이버. 좀 작다고? 드라이버를 이건 합칠 수 없고 이거 좀 작대. 드라이버로는 못하나봐. 드라이버는 비틀어 열기에는 좀 작은걸요. 좀 더 큰게 있나? 돈이 필요한가? 오늘부터 절벽지대로 일해보세요. 그렇대요. 드라이버보다 또 좀 더 큰게 필요한가 보네요. 아까 들어갔던가? 드라이버라. 아까 무슨 상자 같은 게 잠깐만 이쪽에 있던가?
여기 이걸로 안 되나? 안 되네. 드라이보드보다도 술 냄새가 감돈다. 어떡하지? 배터리. 아, 드라이버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다른 데 갔다 가봐야 되는 건가? 이것보다도 좀 더 큰 게 무언가가 필요한가 본데 문을 비겠네. 일단 딴 데부터 가보자.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아, 뭔가 있네요. 여기 있네요. 금속 난간에 떨어진 막대예요. 뭔가 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쓸 데 있다네요. 이건 것 같아요. 막대로 쓰나 보네요. 아, 잘못 들어갔어. 새 막대. 어떻게 끝을 납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번엔 납작하게 해야 돼? 아이템을 드라이버랑 아, 합칠 수 없어요. 새막대를 어찌해야 될까? 여기서 찌보할 수 있나? 이 막대를 또 어디다 써야 되냐? 막대를 찌부러야 된대. 막대를 찌부러뜨려야 된다는데 소리가 좀 큰 것 같네요. 좀 더 줄일게요. 됐다. 여기서 찌부릴 때가 있었나요? 혹시? 여기서 찌부릴만한 게 있었나? 없지. 아마 딴 데 가서 또 찌부려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이 근처에 뭔가 있나? 찌부려드릴까? 찌부려드릴 게 뭔가 있을까요? 어? 여기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를 또 어디다 찌분다? 어? 뭔가 있네요. 청소용 스펀지예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를 어디다 찌부리냐? 어? 뭐지 이건 또? 이 웅덩이는 다른 것에 비해 눈에 띄게 다른데요? 물이 굉장히 끈적거려요. 끈적거린다. 빈병. 아, 빨아들일 물건이 또 있어야 되네요. 아씨. 빈병으로만은 안 되네요. 뭔가 있어야 되네. 이거 뭐지? 아, 스펀지 맞아. 아, 천재들. 이런 천재들 같으냐고? 스펀지 맞아. 빨아들일 게 스펀지지. 그래. 잠깐만. 스펀지. 이거를 합쳐야 되나? 잠시만, 빈병하고. 아, 이거는 합칠 수가 없어요. 스펀지를 드라이버랑? 안 되네. 스펀지를 세막대와? 안 된대네. 스펀지를 흡수 못한대네요. 안 된대요. 스펀지는 웅덩이를 흡수할 수 없대요. 뭔가 아이템이 더 있을까? 아,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여기 다 안 봤단 말이야.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어. 밑으로도 내려가 봅시다. 스펀지는 안 된다니까. 더 이상 없는 건가 아무것도? 그것보다 씨 맵이 더럽게 복잡하네. 처음 나온 곳에? 그쪽으로 가보라고? 글쎄 그쪽에는 뭐가 있나? 전구 배터리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거 열 수 없어요. 무슨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뭔가 필요하대요. 장비는 아무것도 없어. 장화밖에.
없어. 아직 못해. 아직 한 개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걸 얻으러 돌아다니고 있죠. 어, 뭐 있다. 장갑이에요. 아, 이걸로 그거 장갑이 필요하다 했지 아까. 좋았어. 장갑 얻었어요. 이건 뭐지? 광물 정제기라고 써있어요. 어, 사람이다.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어요. 뭐죠? 애야, 집에 들어오자면 여섯 줄로 내려 돌아오렴? 이제 됐지 않니? 그 캐슐 모양 벽에 둘러싸여 사는 건 외롭지 않니? 돌아와서 진짜 침대에서 자고 싶, 진짜 음식을 먹으며 먹고 싶다는 거 알고 있단다. 답장 꼭 하렴. 사랑한다, 엄마가. 아, 진짜 복잡하네, 이 게임. 장갑도 있겠다. 그 무거운 거 못 들겠지, 아직? 무거워서 못 든다고 했으니까. 장갑 껴봤자 뭘 하겠어. 아, 왜 이렇게 맵이 복잡해, 이거? 그렇게 복잡하네. 자, 이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누가 있네요. 전구라. 그래? 내가 그 구세주야? 그렇다고 하던데요. 난 좀 더 키가 큰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내 말이 넌 뭐야? 무슨 고양이야? 딱히 공격적으로 대하는 건 아닌데. 그치만 너처럼 작은 꼬마가 내가 보기엔 구원자답다기는 좀 아닌데. 그치만 그 사람은 실수 같은 거 안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전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하, 그래, 눈, 고양이 눈. 굳이 말하자면 넌 그냥 여기 떠나고 세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걸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 너도 봤잖아, 안 그래?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어. 해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봤자 돌이킬 수 없어. 그럼. 그치만 그러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게 꼭 떠나는 건 말이야, 안 그래? 제가 이걸 가르친 분이 부탁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뭐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잠깐 생각해보라고. 전구탑 쪽으로 가고 있는 거 가고 있다고 했지? 맞지? 아마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구를, 그러니까 태양이죠, 태양을 놓아야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지. 저기 높은 꼭대기에 그 이상한 로봇 예언이 많다면 저기에는 아무 이해도 못할 힘이 담겨있다더라. 아마 할 일이 마치고 나면 널 집으로 돌려보내주겠지. 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말이야. 그렇대요. 싸가지. 어? 잠깐만. 새우? 잠깐 새우 못 봤어. 아, 새우가 빨아들일 수 있다네요. 그 기체를. 새우가 그걸 먹는다는 건가? 아까 그 웅덩이 같은 거? 이거잖아, 새우. 빈병. 병 안에는 어쩌라는 거죠? 새우가 뭐 어쩌라는 거지? 플라스틱 주사기? 주사기로 빨아들이나? 그 웅덩이를? 힌트가 있다고? 무방비의 인부를 내가 살아서 생물의 농도가 없습니다. 웅덩이 형태에서 새우들이 사실 그 기체를 빨아들이는 걸 알아내기까지 그 새우가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 새우들에게 감사하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특히 분화구 쪽 마스크가 필요하대요. 이제 뭐 더 이상 뭐가 안 필요한 거 없나? 이제 필요한 거 없네요. 이거 새우인데 아, 새우 오빠. 새우인데 새우를 못 가져가, 지금. 뭐, 더 이상은. 어, 여기 또 뭐 있네?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아유, 맵이 너무 더럽게 넓어.
아, 가서 한 마리 달라고 하라고? 한 마리만 주세요. 달라고 하면 주나? 근데? 근데 달라고 하면 줘? 주기는 주냐? 한 마리만.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달라고, 이씨. 안 주잖아. 쌩. 이거 장갑 필요하다며. 아니, 마스크가 필요하다나. 마스크. 여기 있으면 숨 막힐 것 같아요. 아, 여긴 마스크. 그래, 마스크가 필요해. 여기는, 뭔가 있네요. 카메라네요. 부서진 것 같지만. 예,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드라이버로. 아, 렌즈를 뺄 수 있네요. 됐다! 렌즈를 뺐어요. 렌즈는 흔적이 커다란 렌즈네요. 이제 이 렌즈로 뭐를 하겠나? 일단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아무도 구원자가 오지 않고 나는 어두운 두려움 뿐인데 어둠은 점점 더 어둡고 어둡게 어둡게 되었다. 이제 떠날 거야. 그럼 안녕. 모두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자살했니? 유치. 유지불근한 파편적인 성향은 개뿔. 안쪽 도시에 사는 도시 촌누들은 좋은 집구석에서 잘만 떵떵거리면서 지루해 죽겠다고 하는데 이력은 만사 불평불만 뿐이니 이 채석장만 아니었으면 지네 도시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걸 모르나? 다들 이 청무지가 하나도 선물이란 거를 이 일을 만져서 만지나 그거는 게 아니라는 걸 잊고 사는 것 같은데 말이야. 선물은 뚜껑을 열어야 그 진가를 안다고. 나쁜 놈들.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고인. 뭐 별거 없네요. 일단은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아, 저기 뭔가 있네요. 강철 금고예요. 6자리 코드가 잠겨있는 것 같아요. 암호 같은 건 본 적 없는데 본 적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적어도 그 리모컨 이후로는요. 뭐지? 지금껏 진척이 있었군요. YHJ585858585858님. 하지만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그 진척이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 세계는 무너지고 있어요. 당신이 찾는 정부는 지금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아니요. 그 정보는 문서에 들어있습니다. 당신 장치에는 어디에서 문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안되네요. 아직도 헤매는 중입니까? 차근차근 설명이라도 해드릴까요? 뭐지 이거? 네. 아, 아주 좋습니다. 다시 반복해드리죠.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바로 코드입니다.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문서에 그 6자리가 숫자가 있어요. 아씨. 그치만 이번에 다릅니다. 그 문서가 게임 바깥에 있는 존재하는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뭔 개소리야. 아니, 게임 바깥에 있다고? 뭔 소리지? 게임 바깥에 있다고? 아니요. 당신 대체 뭐하는 신인가요? 당신 컴퓨터에 문서 폴더를 찾아보세요. 최대한 직사적인 설명이라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는 거야 이거? 이거 뭐라는 거야? 진짜 1, 2, 3, 4야? 아직도 헤매는 중입니까? 차근차근 해줘. 뭐라는 거야? 아, 아주 좋습니다. 다시 반복해드리죠. 당신의 정보는 바로 코드입니다. 아씨. 뭐라는 거야? 아, 이 파일에 있다고? 아, 씨발, 진짜. 아, 진짜 그러면 역 같은 건데.
뭐야 이거는? 비번은 없네요. 폴더 문서에 뭔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는 거지? 아니 뭐가 어쩌라는 거지? 게임 다운받으면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일이 있죠. 파일이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야? 나만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이거 뭐라는 거지? 뭐가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역같은 뭐 이런 역같은 게임이 있어. 아 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나? 뭐라는 거지? 제작자 날이라고? 설마. 아이씨 설마. 제작 날이 언젠데? 이거는 9월 1일인데 2014년 9월 1일? 아 설마 2014년 9월 1일이라고? 게임 파일은 아니라고? 원샷은 아니야. 숫자로만 해야 되잖아. 그니까 그거 숫자로 해야 되잖아. 설마 ABC 또 ABCD로 그걸로 숫자 하는 거 아니겠지? 전투 전문 아니야. 문제가 그 침묵이질 것 같아. 원, 투, 쓰리, 포로 또, 아, ABCD로 또 한다고? ABCDE. 뭔데 그게? 201491? 그건 또 뭔데? 안 된대. 아직도 안, 얘 이거 듣기 싫어 죽겠어. 어. 나 이거 모르겠어. 뭐라는 거야? 내 문서? 왔는데? 뭐 어쩌라고? 아래 뭐가 있어? 응? 아씨! 아씨! 와, 나 진짜 맞는 사람 누구야, 씨? 날 엿먹었어. 하씨. 오늘은 땡땡이야. 이걸로 너한테 보내는 편지 마지막이니까 간단히 말할게. 땡땡밖에 땡땡은 글로 그 쓴 일기를 남겨뒀어. 읽고 나면 전부 다 알 수 있을 거야. 독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더 써. 채석장에 땡 쪽으로 가서 커다란 금고를 찾아봐. 몸 조심해. 나 찾지 말고. 금고 번호는 땡땡땡땡땡이야 이 새끼야. 제작도 나와 이 새끼야. 어떻게 알았어요? YHJ585888588588 안에 방독면이 들어있어요. 또 이상한 책도 들어있고요.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글로 쓰여져 있는데.
정말 죽이고 싶군. 어? 저건 뭐지? 뭘까? 내가 알게 뭐야, 씨새끼야. 어? 저게 뭘까요? 알게 뭐야. 아, 나 지금 나는 굉장히 빡 터진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게임. 아, 나 열받을 뻔했어, 방금. 마스크를 썼으니까 괜찮겠지? 너는 괜찮겠지. 하지만 나는 굉장히 빡친단다. 뭐랄까, 정말 제작자가 나한테 엿을 던진 느낌? 마스크를 썼으니까 괜찮겠지? 여기 템 없니? 템이 없나봐. 뭐 이런 역 같은 곳이 다 있어. 혹시 모르니까 위로 한 번 더 가자. 없나 보네요. 그냥 내려갈게요. 소고기님 어서 오세요. 이게 뭐지? 수평선에 희미한 녹색 빛이 보여요. 전에 이런 모양으로 침대를 본 적 있을 YHJ58585588558. 니코가 여기서 잠을 자면 위험 요소 없이 안전하게 게임을 쉴 수 있습니다. 게임이 자동으로 종료되고 나중에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마세요. 거느라 조금 피안해졌어요. 잠깐 자도 되죠? 아니야, 자면 죽는다며. 아니, 자면 죽는다며. 이거 낚시야, 아니야. 이게 낚시야, 아니야. 아니. 아, 그렇군요. 앞으로 할 일들이 있었죠. 메모가 나왔네요. 특성에 침대하시는 것으로 안전하게 게임을 저장한 뒤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침대는 배탈 없이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자면 죽지? 아, 그 분화구 쪽에 하나 있다고? 글쎄. 어, 여기 배가 있네요. 잠시만요. 일단 마스크를 썼으니까 괜찮겠지? 이 구멍은 손이 닿기 편한데. 뭐지? 이 구멍은 손이 닿기 쉬운데요. 뭔 소리야 이거? 빈병. 이 병에 채울 수 있나 볼까요? 아,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채웠네요. 이게 끝이겠지? 배가 있네요. 어, 저기요. 저기 YHJ58588588588님 거기 있나요? 아, 마침 잘 됐어요. 이 로봇 보여요? 보트에 붙어 있어요. 아무래도 전력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가슴에 크게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은 구멍이 나 있어요. 관절도 녹색이 쓸어버렸고요. 그래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트가 전구탑을 향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확실히 유머 감각도 있으시네요. 고쳐야 되나? 얘를 고쳐야 되나? 어디서 많이 본 집인데? 어디서 많이 본 집인데? 여기 내가 여기 한 바퀴 돌아온 거야 지금. 나 한 바퀴 돌았네 지금. 맨 처음 거기잖아 씨. 일단 저기가 최종 장소는 맞는 거 같네요. 근데 이거를 아 잠깐만 이거 아니죠? 연기가 든 병과 새 막대기를 합칠 수 없어요. 아, 광물도 얻어야 되네. 잠깐만. 광물을 뭐지 이거? 이거 다 얻어야 된다는 거야? 아씨. 아까 그거 이걸 어떡하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걸요. 아 이제 어떡하지? 아까 그 고체 같은 거 한번 가볼까 일단? 일단 그 고체를 한번 가봅시다. 돌 같은 거 못 가져가나요? 그냥 네이버에 원샷 치셔서 그냥 받으셔도 돼요. 꼭 제 거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물이 굉장히 끈적거려요. 이것들은 합칠 수가 없어요.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아 스펀지. 어떡하지 이제? 아, 우와. 드라이버로 혹시 그거 고칠 수 있나? 아, 다 자야 되는 거야? 아이씨, 니들은 나한테 똥을 줬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니들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날 못 자게 하더니 이런 속셈이었어? 자야 되는구나. 얼마나 먼 줄 알아? 신발. 마스크를 꼈으니까 괜찮아. 아, 힘들다. 망할 시청자들이 날 못 자가게 했어. 자고 싶었는데 말이지. 자.
자. 아씨, 깜짝이야. 다시 켜. 뭐야? 와. 응? YHJ 5858 아씨 5858 아직 거기 있어요? 그래. 아, 저 일어났어요. 방금 꿈을 꿨어요. 나도 봤어. 당신도 봤다고요? 우와, 전 제가 정말 지구로 돌아온 줄만 알았어요. 아, 제가 살던 곳에서는 태양이 전구처럼 생기지도 않았어요. 하늘에 떠오른 커다란 불로 된 공처럼 생겼어요. 당신 세계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를 잡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긴 내 세상이 아니야. 예? 여긴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아, 정말요? 아, 역시 아니겠죠. 정말로 당신이 이 세계의 시인이라면 이 안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 당신이 사는 세계는 뭐라 불리나요? 비밀이야. 알겠어요. 당신 세계에도 태양이 있었나요? 진짜요? 와, 잡을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 됐네요. 그쵸? 제가 살던 세계는 태양은 엄청 밝아요. 또 따뜻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가끔은 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밤이요. 온 세상이 어두워져서 마치 지금 이 세상처럼 돼요. 하지만 다음날에는 언제나 해는 다시 찾아오니까 괜찮아요. 참 다행이에요. 그쵸? 아, 당신도 밤에 자요? 밤 동안은 보통 우린 잠에 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깨어서 컴퓨터를 하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컴퓨터가 뭔지 설명해 드릴 필요 없죠? 그쵸? 제 집에도 하나 있었는데. 아, 어쨌든 이제 가야죠. 가자. 저기요. 전력이 빠졌다. 아, 얘 전력이 빠졌구나. 아, 그럼 그 전구를 갖고 와야 되는구나. 이제 어떡할까? 다시 돌아야 되나? 근데 그러고 보니 그게 없어졌네. 하나가 없어졌네, 아이템이. 어이쿠 형님 어서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 다 어서오시고 추천 한 번씩만 클릭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일단 어떻게 하지?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이것들을 합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납작하게 못 만들까요? 나도 만들고 싶어. 근데 뭐가 필요하더라? 손못보대, 가스, 유화제. 가스랑 유화제, 점성이 있는 암흑 액체. 아까 그건데, 점성이 있는 액체라면, 아까 그건데, 그 액체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니까? 주사기 맞아? 주사기로 아까 해봤는데 안 되던데. 되네? 아까 안 됐는데? 왜? 뭐지? 아까 안 됐었는데? 되네? 뭐야? 장난 똥 때리나, 이씨.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우리 집이라고. 뭐지? 왜 우리 집으로 왔지? 아, 제작자 진짜 죽이고 싶다.
아니 점성 합세했으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아까 그 건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이 나오지? 뭐지? 왜 집이지? 뭐야 이게? 왜 일로 와? 아니 집이 아니 이거 아니 아 여기구나. 아 깜짝이야 씨. 에이, 잘못 왔네. 가스랑 예 이제 합쳐야 되겠죠? 연기가 된 병과 이화제 아 잘못했잖아 신발. 그리고 이화제 주사기 일체를 병마부의 너머로 주입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흔들면 신기한데요? 흔들면 뭐가 됐는데? 산성이 든 액체와 세막대 안 되네요. 뭘 닦을 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 됐어. 적신 스폰지랑 막대? 이것들을 합칠 수 없어요. 렌즈? 이것들을 합칠 수 없어요. 이것들을 합칠 수 없어요. 신발. 이제 저 이걸로 뭔가를 닦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뭐를 닦지? 자 이제부터 또 막혔어. 자 근데 저거를 찌버릴 수 있는 뭔가가 어디 있다는 거지? 이걸 닦을 수 있나? 닦을까? 일단 다시 올라가 보자. 광물 정제기라고 써 있어요. 이것들을 합칠 수가 없어요. 광물 정제기. 그 광물을 정제해야 된다는 건데. 정제기가 있다면 정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광물이 있어야 되는데 광물이 없어. 아 머리 아파. 일단 어디로 가볼까? 이쪽에 뭐 또 있나? 혹시 이거 뭐지?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저거 뭐야? 비어 있어요.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어 이거 뭔가 또 이거 원래 봤던 건가? 아 구원자 아까 그거 자살했네. 아 진짜 어떡하지? 이제 뭘 하라는 거지? 이 역같은 주 어이씨 돌도 못 죽고. 김하나님 어서오세요. 여기 또 뭐 있나? 야 뭔가를 닦아낼 거는 얻었고 이제 어떡하지? 이제 세막대를 구부러뜨리라는데 구부러뜨릴 데가 어딨는데 진짜 궁금하다 씨.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졌어요. 아 마스크를 썼으니까 괜찮아요. 널 닦으라는 소리일까? 여기 일단 잠깐만 다시 들어가 보자. 여기 자는 곳이고. 아 씨. 안녕? 아 저기요. 아니 너하고 얘기할 거 없어. 전력이 빠져있는 거는 거기서 분명히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조달하냐가 문제인데
우리 집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다시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나? 설마? 설마 여기서 뭔가를 한다고? 못 들어가네. 씨발, 집도 아니야.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이걸로 닦아내볼까? 안 되면 자라고? 아, 안 된다고 자면. 아, 미치겠네. 막대가 힌트인데 이 막대를 구부려야 된단 말이야. 이 새 막대를. 숙소? 숙소가 어딘데? 아까 그거 자던데? 응, 워퍼 없어. 게임 종료는 있어. 종료할까? 기분 역같은데. 여기 숙소 왔어. 이제 자라는 거니? 웃자라는 거니? 자, 이 역같은 게임 그만둘까? 너 한 번 더 자. 역같다.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 기계 많은 곳으로 가래. 기분이 역같지만 가자. 그냥 죽어 임마. 아이씨. 기계 많은 곳이 여긴데, 여기가 기계 많은 데야.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는데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고요. 알았다고 이 새끼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요. 겁나 짜증난다고요. 근데 그 기계 내가 써봤어. 너 그 기계 광물기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광물기계로 해봤는데, 그거 해봤는데 그걸로 혹시 새를 찌부릴 수 있나 해서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새 막대로 해봤거든? 안 돼.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정면으로 가라고? 아, 씨!
뭐야, 진짜 되는구나. 이 역 같은 기계. 다시는 너랑 안 놀 거야. 이런 역 같은 게임 만든 제작자 정말 죽이고 싶구나. 아, 그래요? YHJ585858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역 같은 제작자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이 막대로 열 수 있을 거예요. 안에 부서진 배터리가 있었어. 그래도 큰 것보단 낫겠죠? 이걸로 기계를 하나요? 배터리 충전해서 기계한테 가는 건가? 일단 배터리부터 충전해요. 역 같은 배터리. 아, 부서졌네. 아이템 렌즈가 딱 들여맞았어요. 빈 배터리 가자 충전하러. 아, 줄더미 스티커 5개 고마워요. 화가 난다 정말. 제작자 씹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까이만 있어도 해도 전구가 이 기계를 충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 전구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것 같아요. 정말 빠르네요. 이거 그냥 하는 거였구나. 그냥 전구가 하는 거였어. 죽여버릴 거야. 제작자 누구야? 제작자 나와. 아, 눈물 나. 제작자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있지. 마스크 써주니까 괜찮아. 기계한테 새 심장을 주자. 작동한다. 당신인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보사공 315입니다 어디로 데려다 드릴까요? 괜찮아?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아, 그래, 아직 노트성이니까 적신 수번지로 가만히 있어. 딱히 선택적이 없는 것 같지만요. 벌써 나아진 것 같아요. 움직인다. 드디어 제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전구탑으로 가고 싶어. 전구탑은 가는 가장 가까운 목적지는 몰라요. 그냥 제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항법 장치로 회로가 나갔어요. 이런, 어떻게 할 방법 없어? 상담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셔요. 그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구나. 건방진년. 마스크를 썼으니까 괜찮아. 난 멈추지 않아. 난 그 건방진년을 만나러 갈 거야. 세제가 뭐야? 먹는 건가? 안녕? 또 실례합니다. 저희 전구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로봇을 찾았는데 그게 좀 고장나 있어요. 항법장치에 회로가 나가 있다고 해서요. 걔한테 농림지에서 난 물건을 주면 어떻게든 거기로 가야 할지 기억낼 거야. 농림지? 여기서 그런 눈물을 찾는 건 드물겠지? 꽤 오랫동안 오간 사람이 없으니까. 아, 잠깐 이게 있었지. 동전? 가까이 봐봐.
동전 안에 빛나는 거 클로버 모양이지? 이야 정말 이뻐요. 그치만 그냥 넘겨줄 수는 없어. 나한테 특별한 물건이거든. 그렇게 귀찮은 건 아니고 하나 말해둘게. 나는 몇 년 전에 다른 사람한테 체스를 둬본 적이 없어. 나랑 체스 한번 하자. 그럼 이거 줄게. 규칙을 모르는데 적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시네요. 비는 시간이 많으니까. 체스를 두면 머리를 바쁘게 돌릴 수 있거든. 그것보다 왜 여기서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체크. 여기 있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내 집이야. 아, 다른 지역으로 가본 적 있나요? 여기에 지역이 셋이 있다고 들어서요. 예전에 가봤지. 지금은 거기가 맞는가 싶어서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변했구나. 해가 사라져서요? 아니, 이미 말했잖아. 안 그래? 태양이 이 세계를 구원해주진 않아. 해 꺼지기 전에는 세상은 죽어가기 시작했으니까. 내 생각에 햇빛이 갑자기 죽은 건 그 휴식이었겠지. 그 뒤로 상황이 아주 급격히 이런 시궁창으로 떨어졌고. 체크. 아, 이럴 수가. 언제 끼니 거기 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기로 하신 거예요? 여기 나한테 두 번째 기회와 같으니까. 두 번째 기회라고요? 체크메이트. 좋아, 이 정도면 오래 잡아둔 것 같으니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무사히 집에 가길 바래. 아, 고맙습니다. 세제를 얻으라고? 세제? 세제라? 세제가 어디 있을까? 세제를 찾아야 돼. 세제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내 문서에 있다는 거지. 문서에 있어, 문서. 근데 세제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일단 세제는 뭐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아까 세제 같은 거 없었는데. 집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아, 진짜 미치겠네. 왜?
주사기 그거 했잖아. 액체. 액체에 담갔어. 로봇한테 심장 주고 닦았지. 스펀지랑 합성해서. 고무장갑 착용했어, 임마. 뭘 자꾸 이상한 소리 해. 미치겠네. 어? 뭐야, 들어온 거야, 그냥? 뭐라는 거야? 나 그냥 갈 거야. 나 그냥 갈래. 나 그냥 갈 거야. 시드 필요 없어. 그거 이미 했어, 멍청아! 이 멍청한 자식아! 아, 이 동전은, 생각났습니다. 경로 성전 중 바로 갑니다. 그 전에 이 보트 적재 중량이 초과했어요. 소품의 일부를 두고 타셔야 합니다. 그래, 이것도 대부분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면 적당합니다. 출당합니다. 의자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저 개겠지. 죽여버릴 거야. 이미 옛날에 했어, 이 멍청한 자식아. 와, 이쁘다. 노미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아, 매니저 못 준다.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여기가 농림지입니다. 고마워. 북쪽에 가면 마을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해낼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그럼 이만 떠납니다. 여정 해내주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거야? 전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 엔지니어께서 부를 경우를 위해서요. 그래, 떠나. I say goodbye. 니 욕, 언니 욕을 했다고요? 반딧불을 잡아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병에 반딧불이 가득해요. 우리들이 이에 같은 건물축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지. 그치만 범난으로 인해 우리 대부분이 이보다 덜 영구적인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범란한다고요? 이 땅이 점점 침식되기 쉬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이런데 못 들어가네요. 아, 들어갈 수도 있는데도 있네. 그렇게 계속 돌면 어지러워질 거야. 나는 전구탑이다. 음? 옛날에 전구탑이 햇빛을 내리쬐면서 계속해서 돌았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나도 보고 싶어. 그래, 내가 왔으니까 보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석탄이에요. 슈트예요. 아직 식사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숙트 먹지 않을래? 배고프지 않아요. 그치만 신경 쓰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에게 이쯤이야 기본이지. 건방진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자꾸 구원자라 그래. 난 구원자가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안녕. 그래 안녕. 안에 기적의 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병이 있어요. 바닥에 아주 작게 구원자를 위해 보감됨이라고 써있네요. 가져가 봐야겠죠? 기적의 물. 식물이 매우 빠르게, 예, 매우 빠르게 자란다고 하네요. 세계가 점점 쪼개지고 있어. 그치만 아직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만 쓸데없이 언젠가 세계가 이 싸움을 포기하게 될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야지. 제가 해를 돌려놓는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야. 그 사람과 했던 말과 같아. 하지만 마음을 잃으면 안 돼. 해가 없으면 세계를 훨씬 더 빨리 죽게 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분명 다를 해가 다시 보고 싶을 거야. 그렇대요. 아, 불쌍해. 후규후규. 여기도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대화는 해야겠지. 아빠가 세상은 아직 아프다고 하셨어. 그치만 신님이 세상에 낫게 할 수 있대. 내가 그 신이야? 아닌데. 나는 그저 그분이 보낸 구세주야. 신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는 해. 우와. 베리 굿. 해가 없으니까 작물이 영 자라지를 않아. 그리고 빛뿐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부탁하마 구원자. 서둘러야 해. 전 최선을 다할게요. 작물이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나? 자, 기적의 물. 기적의 물. 이 기적의 물 있잖아. 아 씨발 기적의 물이 뭐야. 작물을 빠르게 자라게 한다며. 흠. 그 정글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내 양떼를 모으는 걸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원 양떼를 몰아주고 주려고 멋진 보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와줄 수 있다면 다시 이리 오도록. 정구 도와줄게요. 흠. 오라고 양떼들아. 안 오네. 이건 안 되죠. 뭐가 안 돼? 거래할 물건 있어? 내가 처분하고 싶은 물건이라도. 거래할 만한 물건이 있을까? 근데 얘한테 거래할 물건이 있어? 기적의 물은? 이건 안 되죠. 이상한 일질.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다 안 돼, 새끼야. 머리 아파. 올라가 볼까? 올라가는 데 있나? 아, 없네요. 내려갈 수 있나? 예, 여기 건물 들어가 봅시다. 덩굴이 입구를 막고 있어요. 덩굴이 자라. 안 자라네. 전구로 못하나? 아, 못하네요. 전구가 못하면 뭔가 이 덩굴을 없앨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아이템을 제가 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양떼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와줄게요. 전구. 그 전구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내 양떼를 모으는 거 나원. 아, 전구를 들고 다니지 말라고? 잠깐만. 지금은? 이 전구를 어쩌라는 거지? 장비에 있나, 혹시? 아, 이게 전구를 어쩌라고?
아, 새끼야, 전구를 들고 있어서 안 된대잖아. 전구를 들고 있어서. 그 전구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내 양떼를 모으는 걸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아,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양떼를 몰아주면. 아, 씨, 야, 이거 어떡하지, 전구를? 이거를 양을 치워야지 뭔가 또 타임을 얻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이 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네. 비번이요? 아씨, 귀찮아, 씨. 아, 어떡하지, 이거? 우리 땅에 경계의 빛나는 이끼를 심어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바닷속에 가라앉게 될 테니까. 이쪽이, 이쪽 말고 다른 데가 있을까? 아니, 이거 전구를 들고 있으면은 양을 도울 수가 없어. 양치기를 도울 수가 없어. 알룰라? 알룰라 어디 갔니? YHJ 5858-5858. 방금 들었어요? 알룰라! 여기 남동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봐, 거기 너. 작은 여자애 못 봤어? 너보다 작은 키에. 또, 잠깐. 그거 해하냐? 내가 우리 구원자야? 저, 그렇죠?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누구 찾고 있었나요? 내 여동생이 어디로 사라진 지 벌써 사흘째야. 찾을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봤지만, 어떻게 생겼는데요? 너보다 약간 작은 키에 푸른 머리에 정수리에 푸른 깃털이 두개나 있어. 미안해요. 본적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 왔거든요. 마지막으로 동생 본게 어디였나요? 폐허 안에서 숲으로 간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는데. 폐허 안에 있겠군요. 마을에서 살아요? 아니, 왠지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 어렸을 때,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마을을 떠나셨어. 그 뒤로 우린 폐허에서 살기 시작했고. 그래, 이젠 나와 알룰라뿐이야. 걔마저 잊을 수 없어. 잃을 수 없어. 템이 없어. 신발. 알룰라? 알룰라 어딨니? 말이 점점 꼬이시는 네일러님. 아, 알룰라. 알룰라 어딨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점점 목이 아파와요. 이쪽이 길이군요. 잠자다. 잠자는데, 걷느라 조금 피곤해졌어요. 잠깐 자도 되겠죠? 응, 자. 자면 또 꺼지죠. 신발. 뭐 이런 역 같은 게임이 있어. 맛있겠다. 나도 먹을 줄 아는데. 저기 YHJ 5858-5858님, 다른 꿈을 꿨어요. 엄마를 봤어요. 제게 팬케이크를 주셨어요. 아마 제 생일이었나 봐요. 생일에 사람들은 꼭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니까요. 그것도 많이요. 당신도 생일이 있어요? 없겠냐?
무슨 음식 좋아해요? 팬케이크인가요? 팬케이크 좋아해요? 나 좋아함. 저 어두요. 지난 생일 때에는 10장이나 먹었어요. 너무 배가 불러서 그날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였어요. 엄마가 해주신 팬케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어떤 이웃집은 국수를 정말 잘 만들어요. 또 어떤 이유는 빵을 많이 만들고요. 당신 또 이웃도 있나요? 없겠니? 오, 이웃집하고 음식도 나눠 먹나요? 나눠 먹진 않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니, 그거 안 됐네요. 우리 엄마하고 이웃끼리는 하루에 한 번 순서대로 온 마을에 돌릴 음식을 만들어요. 모두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거나 하고기도 해요. 전 이제 돌봐줄 필요는 없지만요. 저도 집에서는 도울 정도로 컸는걸요. 다들 보고 싶다. 다들 절 걱정하고 있을까요? 돕는 이야기를 하니 생각나는데 이제 가야겠죠. 가자. 그 해는 당신이 구세주군요. 전구탑에 가는 길인가요? 그렇죠. 이 장벽을 통해 적식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두루마리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알았어요. 아니요. 제 걸 잊어버려서요. 다른 걸 구하러 농림지를 둘러봐야 할 겁니다. 모래 거지야. 글 쓸 것은 찾았나요? 난 모래 거지야. 정말 짱나. 열받아. 게임이 너무 복잡해. 날 엿주고 있어. 문이 덩쿨로 막혀있어요. 덩쿨이 얽혀있어요. 뒤에 문이 있어요. 방금 목소리 들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잘못 들은 거겠죠? 여기에 꼬맹이 있네요. 일단 저 덩쿨을 어떻게 하죠? 씹어먹을까요? 부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욕 나와요. 니코가 떠나는 걸 돕는 때. 뭐야,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화면이 이렇게 됐어요. 일반 화면이 갑자기. 니코가 떠나는 걸 돕는데 조력자가 될 때가 온 것 같군요. 당신 장치의 구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사라질 여자의 도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터무니없는 일 서둘러 주십시오. 기다리려나 지쳤습니다. 뭐라 짓거리니? 당신같이 두뇌 빠진 사람한테도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여기저기 들춰보세요. 그렇게 지나치기 쉬운 데는 아니니까요. 이런 장시간 낭비가 또 있을까요? 그치만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나가려면 여자애를 구해야 되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끝나고 나서 예전 것으로 돌리고 싶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세요. 그 전에 끝내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쌍놈. 너 알아? 너 쌍놈이야. 뭐 어쩌라고? 탐하고?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사진이 들어왔어, 갑자기. 참나, 씨. 갑자기 사진이 들어왔구나. 뭐야, 얘. 제작자 변태야? 부들부들. 아니, 무슨 제작자 뭐 하는 사람이야, 대체? 아니, 제작자 뭐 하는 사람이지? 여기도 있네. 덩쿨로 덩 막혀 있어요. 어? 신세계예요. 여긴 어디죠?
나는 누구죠? 당신은 누군가요? 나도 몰라 이놈아. 가시나무예요. 구원자라니 믿을 수 없어. 정말로 왔구나. 저기 괜찮아요? 마을로 데려다 드릴게요. 마을로 가면 괜찮아 괜찮아. 난 이미 늦었어. 햇빛을 느껴본 게 얼마만일까? 당신이 구원자. 별로 문제가 안 되면 잠깐 해를 빌려주지 않을래?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아지나요? 알바하러 가자! 아니, 낫지는 않겠지. 하지만 마지막으로 햇살을 느끼고 싶어. 너무 이기적인 걸까? 이 정도라면 당연히 들어드릴게요. 자, 이거 가져. 나 알바를 하러 갔다 올게. 알바하러 갔다 올게. 자, 정말 편안해. 그리고 따뜻해. 이 기분 느껴보지 못한 지 오래됐구나. 덩굴을 치워두도록 할게. 이제 누가 와도 두렵지 않아. 너 가져. 나 알바하러 갈 거야. 알바하러 갈 거라고. 그리고 꼬맹이도 구해야지. 여러분, 알바는 해야죠. 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아, 이쪽으로 나가면 안 돼. 꼬맹이를 구해야지. 이건 뭐야? 아, 이거 설마 타마고인가? 잠깐. 아, 이게 이건가? 아, 신발. 자, 이게 이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그리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어떻게 나가지? 됐어. 완벽해. 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구해주러 왔구나. 정말 고마워요. 여기 꽤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 내가 알렐루 맞니? 알룰라 맞니?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와, 구세수는 진짜로 뭐든지 알고 있구나. 실은 전에 내 오빠를 만났거든. 오빠였어? 미안해. 내가 널 여자로 만들었구나. 아까 그 사람은 누나가 아닌 언니가 아닌 남자였어요. 아, 그렇지. 오빠가 걱정하겠다. 오빠한테 바래두지 않을래? 바래다 줄게. 따라와. 이 강낭콩 같은 애야. 따라오렴. 여긴 어디지? 얘는 여자고 아까 걔는 남자였어요. 나한테. 근데 잠깐만, 어떻게 해서 내가 구세주라는 걸 알은 거야? 난 해를 들고 있지 않았는데. 눈이야. 응? 내 눈을 보고 있으면 태양이 떠올랐어. 아, 그래서 내가 구세주인 거 아니야? 맞지? 저기 그게 내 원래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눈과 같은 눈을 갖고 있거든. 원래 세계? 그래, 사실 난 다른 세계에서 왔거든. 알겠지? 거기에선 태양이 탑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어. 너도 이 세계를 좋아해? 난 좋아해. 에이! 칼리스 오빠는 매 순간마다 이 세계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고 항상 그래. 그치만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너도 우리 좋아하고 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좋아질 거야. 그래. 네 오빠한테 데려다 줄게.
그런 것 같아요. 얘 오빠였어요. 언니 누난 줄 알았더니. 아이툴라 무사했구나. 방 안에 갇혀서 정말 무서웠는데 이 구세주가 구해줬어. 폐허에서? 갇혔다고? 문이 이상한 게 있었거든. 왜 가끔 바닷가 앞에서 떠있는 사각형 있잖아? 오빠가 나한테 거기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뭐라고? 벌써 폐허까지 퍼졌다고? 영 좋지 않아. 걱정 마. 그거 안 만졌으니까. 다치지 않았어. 아무래도 이게 더 심해지면 앞으로 다른 살 곳을 찾아봐야겠어. 대체 그 사각형은 정확히 뭐예요? 좋지 않아. 누구든 그걸 건드면 사라져버려. 이 세계가 조금씩 쓰러져간다는데 아마 그게 그건가 봐. 확실한 건 너도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어쨌든 내 동생을 구해줘서 고마워. 약속하지만 이거 받아줬으면 해. 멋진 깃털이네요. 깃털을 받았단 말. 다 받았똥. 이제 알바하러 가야지. 사람은 알바를 해야 한다고 했어. 장식품 아니네요. 노미 언니 가셨네. 돌려받으러 가야죠. 오, 그 크고 거친스러운 정글을 들고 있지 않군. 내 양떼를 모으는 걸 도와주지 않겠나? 해준다면 멋진 답례를 하도록 하지. 예, 좋았어. 저 남쪽의 양들이 사실 사는 반도가 있거든. 양들이 불안한 위치에 서 있어서 말이야. 어두운 이끼가 깔린 부분으로 양들을 옮겨야 돼. 하다가 막히면 종을 울려서 양들을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면 돼. 그럼 잘해봐. 더럽게 힘들어. 너 일로와 이 새끼야. 야, 니 일로와. 일로가. 일로가. 가. 가라고. 이씨, 또 뭐니 버거 유? 양들을 어떡하라는 거지? 아니, 영. 동그라미에 넣으라는 소리야? 잠깐만, 동그라미에 넣으라는 소리야? 얘 넣고. 이 양은 뭐야? 이 양은 뭐냐고? 이 양 왜 여기까지 들어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잘못 눌렀어. 엿됐네.
양떼를 위해 열심히 해주었군 그래. 그럼 답례를 해야지. 양질의 양털을 받도록. 고마워. 샹룡. 겨우 그거야? 날 위해 준다는 게 겨우 그딴 거밖에 없었어? 줄게. 양털 가질래? 양털은 어때요? 이거라면 이 잉크병은 어떨까? 고마워요. 그리고 기타도 바꿔요. 이건 안 되겠지? 잠깐만. 이제 필기 도구 얻었고 기적의 물과 이상한 아니 안 되겠지? 그럼 됐어. 아까 여기에 덩굴 있었지만 지금은 덩굴이 없겠죠. 여기 아까 거기네. 여기 아까 거긴데? 아닌가? 아까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아까 거기 맞는지만 확인할게요. 아 이게 동굴이 연결이 돼 있네. 이제 로봇한테 예, 필기 도구로 이름을 쓰게 만들어야겠죠. 아 맞다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긴 뭐지? 아 글 쓸 건 찾아왔나요? 여기 펜을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여기 이름을 써주세요. 건투룹입니다. 그래 건방진 놈. 태양이 없이는 돌아갈 수 없어. 태양을 가지러 가야 돼. 망할 태양. 내가 태양을 가져가면 그 꽃은 시들어버리겠지. 아까 기적의 물인지 모시기 있지 않았나? 그걸로 저 여자 기적의 물 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불빛이 꺼졌어. YHJ 585588585588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요? 아니 저 정말요? 하지마, 하지마. 이제 어떻게 하죠? 다시 켜졌어요. 휴, 바닥에 옥수수가 놓여 있어요. 그 사람이 두고 간 게 분명해요. 옥수수가 있다고? 씨앗. 아까 그 씨앗으로 아까 거기 밭 있었잖아. 밭. 밭에다가 씨앗하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하고 기적의 물. 이것들을 합칠 순 없어요. 불닭볶음면하고 틈새라면? 대체 이건? 갑자기 공포물이 됐어요. 무서워. 저기요. YHJ585885858 방금 그 두루마리에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있었어요. 거기에 적힌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글씨들이 오래된 것 같이 보였는데 말이죠. 어 깜짝이야 씨. 어 뭐야 이거 왜 저래. 뭐야 여기 이상한 색인데? 잠시 지나가기 전에 소급본 검사를 하겠습니다. 에 알겠어요. 특이한 책을 갖고 다니시는군요. 좋아요. 금지품은 없군요. 그런데 이 씨앗을 갖고 계시는군요. 빛을 품은 자의 힘으로써 식물들을 다시 키워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까?
예, 완벽해요. 탑 북쪽에 토지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확실히 보일 겁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자랐으면 하는군요. 다른 씨앗들은 해가 꺼지기 전에 심어졌는데. 다른 씨앗들이요? 걷느라 조금 피곤해졌어요. 잠깐 자도 되죠? 자. 또 꺼졌어. 바탕화면 개구려. 내 바탕화면이 이럴 수는 없어. YHJ585888588? 응? 저 일어났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나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난 그것보다 여기 길이 복잡해서 싫어. 흙이 약간 보여요. 이 흙에 씨앗이 심죠? 그 사람이 씨앗을 여기다 묻으라고 했었죠? 그래. 이게 사람으로 자란다니 상당히 어려운데요. 얼른 자라라 꼬마 식물들아. 혹시 모르니 이걸 부어봐야지. 얼른 자라라 꼬마 식물들아. 자라라. 자라. 자르라고 기적의 물 부었으니까 왜 안 자라냐. 개어이 없네. 자라라고.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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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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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라네. 가자. 아 그런가. 안 자라요. 딴 데로 가자. 어, 낭떠러지야. 무서워. 딴 데로 가야 되겠어. 옆으로 가볼까? 여기 낭떠러지야. 내려가자. 여기 있는 식당? 배고파. 근데 누구는 불닭볶음면을 먹는데 나도 먹을 줄 아는데.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밖에 떠다니는 사각형들 보셨죠? 이 공중다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지면 그쪽 그나마 번창하긴 한데 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그렇군요. 저도 배고파요. 나도 밥 먹을 줄 알아요. 여기는 아닌가 봐. 다른 쪽으로 가야 돼. 삭제당했어. 여기 또 삭제당했어. 여기도 아니야. 혹시 나무가 자랐나? 자랐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혹시 자랐나 보러. 안 자랐네요. 갑시다. 뭐지? 뭔가 있어. 이게 뭐지? 웬 책방? 난 책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어. 꺼져 있네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습니다. 여기 무세체 무슨 왜 온 거야? 이봐, 그럼 나가보라고. 제 이름은 니코예요. 전구 탑을 가려고 해요. 아, 그렇군. 그 전구를 갖고 있었구만. 잘 들어. 넌 그냥 이 세계가 스스로 복구되는데 이동당하는 도구일 뿐이야. 내 피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날 도와야 해. 알겠어? 내가 본 적 없는 책을 찾아와. 협상은 이거다. 알겠어요. 싸가지. 이거나 먹어라. 이거 너 거지? 자, 가져. 이 낡은 책은 뭐지? 고대어로 적혀있구만. 너도 쓸만한 것 같군. 번역하는 동안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이제 가서 좀 더 쓸만한 일을 찾아보라고? 다 끝나고 나서 탑으로 가는 걸 도와주지. 나도 죽고 싶진 않으니까. 그뿐이야. 아무래도 배가 고픈데요. 여기서 남동쪽에 있는 카페로 가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나 귀찮게나 굴어. 개싸가지. 네가 그러니까 혼자인 거야. 영원히 혼자 살아라. 아까 그가 카페로 가야 되네. 아, 배고프다. 실례합니다. 뭐 먹고 싶은데 저한테는 돈이 없어서요. 좋아요. 운이 좋으시군요. 비싼 품은 이들에게 특별히 싼 가격. 아니 공짜입니다. 뭐 드시겠어요? 혹시 팬케이크 되나요? 예. 팬케이크. 일단 팬케이크를 구울 동안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와, 팬케이크. 이 팬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정말 배고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치만 역시 엄마가 해주신 것보다 덜 맛있는걸요? 미안해요. 저희 엄마는 팬케이크 반죽에 항상은 땅콩을 넣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슬퍼할 때마다 팬케이크를 만들어주셨어요. 외로울 때마다도요. 하, 팬케이크 나도 좋아하는데. 엄마 보고 싶어. 괜찮아요. 해를 되누르면 나면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팬케이크 더 드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나도 팬케이크 먹을 수 있는데. 팬케이크 나도 먹을 줄 아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팬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아, 잘못 왔어. 식물이 자랐는지 한번 또 가볼까? 여기가 아니군. 안 자랐어요. 한번 볼까? 얼른 자라라, 꼬마 식물들아. 일단 그리고 번역가한테 한번 가봐야겠죠. 다 끝났어. 분명 뭐라 쓰인 거 보고 싶겠지? 이 세계에는 아는 사람이 몇 없는 시체가 있다. 이것에 대한 아는 사람들은 입막음을 당하고 있다. 나도 몇 안 되는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 존재는 어떻게인지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 세계의 영혼인지도 모른다. 우리 세계를 비추는 빛이 변한다면 그 존재는 기질마저 변하게 된다. 빛이 희미해져서 갈수록 그 시체는 죽음을 불러오고 있다.
그 실체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세계의 죽음을 말이다. 물론 그것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수많은 신과 그 구원자가 오게 되면 그 실체는 그들에게 천구탑 꼭대기에서 전구를 깨도록 꼬드길 것이다. 우리의 신은 그 시체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를 통해 구원자를 속이려 들 것이다. 전구를 깨는 것으로 우리 세계는 무너지게 두는 대신 구원자는 원래 자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 전구를 깨면 구원자는 돌아갈 수 있다네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이 구원자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 구체를 깨는 게.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구원자가 떠날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하고 그 시체를 직접 진실을 밝히도록 둘까? 우린 그저 그들이 전구탑의 꼭대기에서 운명을 결정할 때 그들이 봐온 우리 세계를 소중히 여기기 바랄 수밖에 없다. 이 세계가 끝나는 건 싫어요. 제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함이 보답하는 게 좋을 거다 꼬마. 우리 죽게 하지는 마라. 탑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점에서 떠나는 것이다. 책에는 이렇게 나왔댔지만 무슨 소리래? 마지막으로 이거 받아. 주사위네요. 이걸로 운명이 내게 달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기하도록. 나까지도 말이야. 제발 망치는 일을 망치게 제발 부탁하는데 일을 망치지만은 말아다오. 신발 샹년. 좋아요.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겁니다. 또 나타났네 이거. 씨. 이제 이 세계는 지긋지긋해요. 당신은 안 그래요? 천구를 부수거나 니코가 죽거나 둘 중 하나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헐. 세계를 구하면 니코가 죽고 세계를 안 구하면 전구를 부셔야 되는구나. 당신은 절대로 끝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당장 그만두세요. 그들이고 쓸데없는 노력은 접어두시고요. 샹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머니에서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요. 주사위가 떨리고 있어. 아 잠깐만. 맵이 바뀌었는데? 맵이 바뀌었어. 일단 위부터 올라갈게요. 뭐야? 아 설마 씨. 1 2 3 아 미기로 됐어 씨. 이것들을 합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합칠 수가 없어요. 떨리고 있어요. 아 가까이 가면은 울리나? 이쪽이네요. 가까이 가면 떨리네요. 이쪽은 아니고 아 이쪽이네요. 아, 이쪽이고요. 예. 주사위가 잠잠해졌어요. 자 뭐지? 이제 운빨이라는 거니? 건방진 놈들. 직진만 할게요. 직진도 안 돼요. 이쪽만 갈까요? 이쪽도 아니에요. 야 진짜 너무한다 니들. 주사위가 잠잠하다니. 떨리고 있어. 이것들을 합칠 수 없어요. 어 잠깐만 깃털. 아 이번에 깃털이 움직이네요. 이번에 깃털이 움직여. 동전이 떨리고 있어 이번엔. 장난감이야 얘네들이? 이 아래고요. 여기 아니고 여기네요. 와 제작자 머리 좋다 씨. 천재네. 어? 어? 여기는 여기나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지지 않아요. 잘 거야. 탑에 들어가는 것은 시작점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 침대는 이 세계에 처음 시작했던 곳이니까요. 아마 여기가 떠날 수 있는 곳이겠죠? 요시 요시. 어서 오세요. 여기는 어디지? 어?
설마 벌써 엔딩인가 설마? 이거 엔딩인가? 여기서 결정해야 되나? 내가 세계를 떠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부셔야 되나? 아직도 이 세계 구하려고 하는군요. 안 그래요?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니코가 전구를 부수고 떠나면 니코는 그저 나쁜 게임에서 깨어나듯이 돌아갈 겁니다. 니코는 이 세계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겁니다. 당신, 니코 생각해야죠. 저기요? 이거 공포 아니야? 아,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네요. 선택의 시간입니다. 나갈 수 없어. 여기서 여기가 해가 있어야 하는 곳이구나. 이지에선 제가 집으로 가려면 여기서 전구를 깨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모두는 결정을 하지 못하겠어요. YHJ 5858588588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 오는 길이죠? 아,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아, 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두 개 다 봅시다. 일단 세 개를 구할게요. 아, 역시 그렇죠. 여기 있는 모두를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YHJ 58588588588. 전 분명 괜찮을 거예요. 아, 미안해. 미안해. 끝인가요? 어떻게 뭐 뒤에 뭐 내용이 없는 건가? 어, 주사위. 아, 빛을 보내요. 미안해. 내가 다음 판에 너를 살려줄게. 와, 오빠 저기 봐. 태양이야. 아, 태양이다. 이제 우리 살았어. 태양인가? 아, 오랜만에 보는 빛이네요. 다음은 제가 깨부셔 볼게요. 근데 그거 내가 중간에 저장을 안 해놔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거 다 볼게요. 어머, 귀여워. 제 2세인가 보네요. 그 식물의 요정. 요정이 자라났네요. 아, 어? 뭐야? 아, 집이 사라졌군요. 다시 봅시다. 응? 뭐야? 뭔데? 뭔데? 뭐야? 야, 이 개새끼야! 근데 제작자 진짜 너 진짜 그러지 마. 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아, 제발 좀 살려보자. 아씨. 어, 웬일이야. 진짜 내가 진짜 나는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러면. 잠시만. 여기서 녹화.